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수감합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회사에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회사에 출근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농사짓고 있는 텃밭 또 바이솔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 돌보고 또 오늘 이렇게 와서 풀도 뽑고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제가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전혀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와서 이렇게 다시 씨앗을 또 뿌려주었습니다. 요거는 요 상추는 지금 겨울에 꽁꽁 숨어 있다가 봄이 되니까 이렇게 새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는 겨울을 이곳에서 나고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자랐어요. 얘도 요 상추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추 요 아이들은 그냥 겨울에 월동을 하고 여기서 난 거고요. 지금 씨앗을 뿌렸는데 아직도 꼼짝을 안 해서 이렇게 새로 심었답니다. 요거는 요거 쪽파예요. 이렇게 쪽파들이 비를 맞고 얘네들이 노랗게 돼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비 보약을 먹고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제가 일부는 제가 뽑아 먹었어요. 뽑아서 양념에 이렇게 써 먹었고 지금 이 아이들은 가을 긴장 가을에 또 씨앗 하려고 이 아이들은 지금 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선택된 아이들이에요. 저한테 씨앗 종자로 선택된 아이들. 그래갖고 저는 항상 요 가에다가 음식물 야채를 갖다가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 여기가 자동적으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추들이 아주 실하게 잘 큰답니다. 지금 이렇게 가에 제가 야채 쓰레기 이렇게 다 갖다 이렇게 묻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파 지금 저 제 아이들 야생 아이들 있는 곳 가는 길이에요. 제가 아침에 와서 일 많이 했죠. 여기다가 이제 고추 심으려고 밭도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고추 심으려고. 지금 밭 이렇게 개천 여기가 개천이잖아요. 이렇게 저 밑에 미나리도 굉장히 많은데 무서워서 못 내려와요. 지금 이렇게 뚝에는 이렇게 요게 애기똥풀이라고 아세요? 애기똥풀이에요. 이렇게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죠? 요 아이를 한번 왜 애기똥풀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요 아이 한번 하나 꺾어볼게요. 미안해, 너 꺾어서. 으쌰! 이렇게 자르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안 나오지? 요렇게, 노란 물이 나와요. 갓난아기 응아 하면 이렇게 노란 그래서 애기 똥풀인 것 같아요. 그거 닮아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많이 지금 한창 필 때라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씨앗 저 밭에도 뿌리고 이렇게 삽목판에도 이거 판이 요 슈퍼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삽목판처럼 만들어서 씨앗 뿌렸더니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났어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났는데 밭에 있는 아이들은 날 생각도 안 하고 이것도 제가 계속 물 주고 그래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기 안 나면 요 아이 여기도 또 씨앗 또 뿌렸어요. 이거 안 나면 이제 밭에 안 나면 요거 모종하려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쪽파 여기도 풀이 엄청 많은데 오늘 제가 다 뽑았어요. 요거는 작년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제가 대파를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대파가 이렇게 씨앗 받으려고 제가 대파 씨앗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애지중지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들도 이렇게 꽃이 피어서 씨앗을 물고 있고요. 여기는 너무 작은 아이들을 심었더니 이렇게 이제 비를 맞았으니까 좀 더 몸이 커지겠죠? 와, 민들레 씨앗 한번 불어볼까요? 바람이 불고 있긴 한데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안 날아가네.
내가 제가 폐활량이 약한가? 바람이 약한가? 와, 재밌다. 제가 손으로 타치니까 이렇게 날아갔어요. 재밌다. 씨앗 날아가는 걸 안 보이시죠? 과일은 지금 풀이 막 이쪽으로 막 나서 제가 이렇게 덮어놨어요. 겨울에 노지에 있었던 아이들 이렇게 삼목판에다가 바이솔 이렇게 했는데 얘를 옮기고 또 옮기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깨어나고 있죠? 이렇게 살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깨어나는 아이들 이렇게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또 죽는 아이들도 있고 깨어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아이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이솔 한번 보실래요? 우리 그 베란다에서 겨울을 난 아이들. 요 아이가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가 이렇게 제가 작년 6월 달에 요 방송하면서 제가 요거 심었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잉글랜드도 너무 예쁘게 잘 깨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얘는 캥거루 바이솔이에요. 근데 얘 지금 이렇게 아가들 이렇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얘는 원래 이렇게 달려 있는 애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따서 심어줘야 되는데 좀 더 생기가 도르면 제가 뛰려고 얘 안 뛰었어요. 얘도 이렇게 깨어나고 있죠. 진짜 예쁘죠? 캥거루 바이솔. 그리고 요거 지금 백두몽골이에요. 요 아이가 지금 가운데는 원래 요런 돌을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돌을 치우고 제가 요거는 가운데는 올해 새로 심은 아이예요. 그래서 아가가 없잖아요. 그죠? 뺑질로 봐도 아가가 없죠? 근데 이 가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집 그 베란다 그 제가 바이솔 전용 화단을 만들어 줬잖아요. 공중에. 그랬더니 요 아이들은 겨울을 나고 이렇게 아가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새로 심은 아이도 그렇고 겨울을 난 아이들도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와서 꽃대에 꽃이 피면 이 엄마가 모주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모주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꽃대에 다 잘라준 상태예요. 요 아이들 진짜 예쁘게 깨어나고 있죠? 요 아이들 지금 겨울 난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애 말고 요 아이도. 이렇게. 아가를 진짜 많이 달고 있죠? 이렇게. 백두몽골이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지금 겨울 난 아이들 지금 다 새로 이렇게 심었고 요 큰 것도 저 요거는 이름 몰라요. 요거 사장님도 이름을 몰라서 요거 그때 세포트를 저 주셨는데 이름을 모르는데 요거는 겨울 동안에 그냥 포트에서 있다가 요 아이도 1월 달인가 그때 데려와서 요 밭에 와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이에요. 겨울을 난 아이들 지금 다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포토 레드 와인. 포토 레드 와인 요거 사장님 주셔가지고 요거 심었는데 이제 여기 여기서 뿌리 활착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백두몽골.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생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저 작년에 가을에 제가 요 국화 사장님이 꽃 다 피고 나서 그 아이를 막 불려놓은 거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래서 꽃 예쁘게 보고 또 겨울을 나고 이렇게 뿌리 저는 이게 말라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냥 겨울에도 잠깐씩 제가 물을 줬거든요. 물을 줬더니 이렇게 다 깨어나서 너무 신기합니다. 겨울을 나고 이렇게 국화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요.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작년 어버이날 아이들한테 받은 카네이션이에요. 카네이션이 너무 예뻐서 그냥 그 아이를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꽃 보고
또 그 상토를 얘는 두 번이나 분갈이를 한 거예요. 꽃 다 지고 난 다음에 다시 뽑아서 상토를 다 떼어내고 다 털어내고 새로 심었어요. 작년 8월 달인가 하우스님한테 여쭤보고 요 방법 배워가지고 심었더니 겨울에 이 아이도 죽었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세요. 요런 게 다 말라서 다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밭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버릴까 했는데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속에서. 그래서 어머 얘 깨어나나 보다 해가지고 저는 하나만 살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 살아나고 있어요. 요거 작년에 받은 카네이션 진짜 예쁜 색깔이거든요. 오렌지빛 나는 카네이션. 요 아이 이제 이렇게 깨어났으니까 이 아이 이제 꽃피는 과정을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꽝의 비름 이것도 작년에 그 겨울을 난 아이예요. 작년 가을에 이 아이도 심었었는데 이렇게 뭐지? 몇 아이가 앉았었는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겨울을 나고 났더니 그래서 다른 화분에 있었는데 여기다 옮겨준 거예요. 요 화분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롱분이거든요. 이렇게 롱분. 큰 롱분인데, 지금 이거를 뽑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그 속에 뿌리에 또 이렇게 새로 자구가 달려있길래, 제가 요 아이는 좀 큰 아이들만 뽑고, 이거 속에 있던 아이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꽁의 비름은 너무 월동도 잘하고, 진짜 꽃도 예쁘잖아요. 잎도 예쁘고. 그래서 얘 이제 또 좀 더 크면 저쪽으로 옮겨주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앵초들이에요. 앵초들. 앵초들 지난번 한번 제가 영상에 밭에 여기 나왔다고 영상에 올려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하 2도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갔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좀 죽은 아이들도 있고. 요거 은남앵초예요. 요거 은남앵초. 은남앵초 이렇게 잘 살아있죠? 지금 몇 아이 아까운 아이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 아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도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거는 뭐지? 벨조로즈 앵초인가? 근데 얘도 좀 현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저기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저는 앵초 그 보니까 구근을 좀 나오게 심어주면 아이들이 여름에 무름이 없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다 이렇게 구근을 좀 올라오게 해서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반 그늘에서 커야 되고 제가 계속 뭐를 덮어주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열어놓고 낮에 아침에 출근해서는 다시 이렇게 햇빛 직광을 쬐지 말라고 덮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시 요 판도 여기 오다 보니까 요 판이 요런 판을 제가 지금 이거는 요 밑에는 적재함,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놓는 이거 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틈이 생겨서 화분을 놓기가 참 불편해서 막 이것저것 깔아보기도 했었는데 요런 판 지금 제가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여기는 이제 다육이들 갖다 놓고 여기는 야생화 놓는데 다육이 있는 데는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이 판에 뭐 좀 해 놓 이런 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침에 여기 오다 보니까 이런 판이 있는 거예요. 막 곰을 버려져 있는데 쓰레기 있는 데서 제가 혹시나 이런 거 없을까 싶어서 갔더니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른 주워 왔죠. 그래서 여기다 딱 올려놓으니까 어때요? 틈도 없고 아이들 올려놓기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 발이 이렇게 발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사이로 발이 빠지면 아이들이 끼우뚱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 제 눈에 요게 요 판이 딱 보여서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렇게 판 갖다 올려놨더니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판을 이렇게 제 눈에 띄어서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야생화 오늘은 이제 요거 메발톱 지난주에 예푸른에서 요 아이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 이렇게 오늘 그냥 야생화 요걸 그냥 밭에 땅에다 심어줄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 요 공간이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쁘나. 오늘 이제 그 딸은 매발톱 데려다가 또 심을 거예요. 또 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기억나세요? 제 영상에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 이 아이 심어놓고 이 아기가 죽을까봐 막 그랬는데 지금 여기다 데려다 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지금 보세요. 지금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짜 이 아네모네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 데려다 놓고 계속 꽃이 피어주고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이제 이 꽃 다 피고 나면 조금 있으면 요건 또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면 또 밑에서 또 새 아이가 나오고 이렇게 몽울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됐고 지금 밑에 또 새 아이가 이쪽에 어디 갔지? 요 새로 이렇게 계속 꽃대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아네모네 너무 너무 신기반기 신숭방퉁 너무 예뻐요. 지금 아네모네가 진짜 너무 이렇게 야생아 키우는 맛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거 뭔지 아세요? 호주메아라는 아이예요. 진짜 이 호주메아는 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쬐끄만 아이가 있는 거예요. 다 큰 거만 있었는데 요 쬐끄만 요거 5,000원 주고 데려고 왔어요. 5,000원 주고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심었답니다. 진짜 너무 이쁘죠? 요 화분 요런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요거 호주메아입니다. 호주메아 진짜 매력 있습니다. 꽃 좀 보세요. 꽃 진짜 예쁘죠? 그리고 또 자랑할게요. 청아지손이. 청아지손이 지난주가 아니라 지금 요거 심은 거 그때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죠. 청아지손이. 청아지손이 지금 기존에 있던 요 한 줄기였었잖아요. 요거 줄기 하나에 이렇게 꽃이 계속 달려 있는 아이. 근데 이렇게 새로 또 새로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꽃을 오늘 오니까 이렇게 꽃 선물을 저에게 주고 있네요. 청아지손이 진짜 한번 진짜 다들 피워보세요. 얘는 베란다에서도 진짜 잘 자라잖아요. 많은 분들이 청아지손이는 꼭 이렇게 다들 키워보고 계시거든요.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청아지손이는 다 누구든지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청아지손이.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도 너무 예쁘고 지금 그래서 요 아이를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요 가지를 그냥 하나 잘라서 아까 롱분에다가 하나 심어줄까 지금. 근데 이렇게 또 하나가 늘어져 있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송엽국인데 진짜 깔끔하죠.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오렌지 색깔 너무 예뻐서 이렇게 요거 3포트 이렇게 심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꽃이 송엽국이 아닌 줄 알았더니 제가 찍어보니까 송엽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송엽국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 제가 저 밭에다가 그냥 심어줄까 하다가 그냥 아까워서 그냥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토종 사장님이 사장님도 요거 하나 데리고 오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토동 사장님은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오면 제 것도 꼭 챙겨와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나씩 줘가지고 저도 이렇게 심었어요. 이거 슈퍼벨, 슈퍼벨이라는 아이인데 진짜 예쁘죠? 그리고 우리 워터메리. 워터메리가 바구니에 이 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구니 분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안 되겠어서 제가 이렇게